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캠퍼스입니다.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학 본관과 공학관, 기숙사 등이 들어섭니다. 현재 공정률은 60%고 진입도로는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. 공사가 끝나가는 만큼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교를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. 있으면은 좀 낫죠. 그나마 좀 영천도 이제 발전이 많이 될 것이고 이제 많이 발전된다고 봐야 되죠. 다른 대학보다 영천도 어차피 한 게 있으면은 그나마 좀 인구도 많아지고 좀 낫죠.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폴리텍 대학 설립이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며 설립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. 전에도 여기 저쪽에 예술대학이라고 짓다가 아마 짓다가 그래 지금 중단돼서 그 건물이 아직 그냥 있거든요. 그냥 지금 현 시처럼 이렇게 짓다가 지금 교육부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이것도 또 그래 될까요? 그런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지.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완공이 돼가 우리 영천시도 좀 잘 살 수 있고. 폴리텍 대학은 교육부의 감원 정책에 맞춰 3%씩 5년에 걸쳐 정원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영천 캠퍼스 인원은 다른 캠퍼스에서 줄이는 인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며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요, 이거는. 안 갈 수는 없어요. 무조건 가야 돼요, 이거는. 가는 건데 왜냐하면 교육부도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. 교육부 입장도요. 폴리텍 대학은 교육부 인가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는 등 내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.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.